네, 안녕하십니까. 박권배 교수입니다. 지금은 전자기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그중에서 절연체와 유전체입니다. 전기과를 나오신 분들한테 절연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말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의미는 거의 대부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직관적인 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연체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고 유전체라는 질문도 동시에 해봅니다. 저도 몰랐을 때 해보기도 하고 알았을 때도 거꾸로 해보기도 했는데 대부분 그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전체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질문들은 앞으로 어떤 굉장히 그 책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정의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 가슴속으로 아는 거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절연체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절연체처럼 그렇게 아느냐를 물어보면 되죠. 절연체를 아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C가 있죠. R도 있고 L도 있고 C가 있죠. L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처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R을 저항을 아는 것처럼 L을 알면 L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어디에 나와 있는 정의를 외웠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항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감각적으로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L도 그처럼 이해하느냐는 이야기죠. L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R처럼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L을. C도 마찬가지죠. 어디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어떤 지식 정도의 수준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유전체는 그겁니다. 왜 우리의 유전체를 다루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전체는 전기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이다. 반드시 알아야 될 재료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절연체와 유전체는 구분을 해요. 이런 상태를 제가 놓고 물어보면 이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케이블이죠. 여기 케이블이 있죠. 자, 케이블. 자, 케이블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이거의 종류로 이름을 짓습니다. 뭐 당연히 통전 도체의 종류로 이름을 붙이진 않겠죠. 뭐 구리 케이블이다. 뭐 알루미늄 케이블이다 이렇게 붙이진 않죠. 왜냐하면 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 구리나 알루미늄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뭐가 차별화 되겠어요? 당연히 그 통전 도체를 싸고 있는 얘. 그죠? 얘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그 절연물이죠. 그렇죠? 여기는 XLP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해요? 절연물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가 절연체인 것이죠. 유전체가 아니라 절연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얘가 XLP가 절연체로 쓰였어요, 유전체로 쓰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절연체로 쓰였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건 맞아요, 절연체. 절연물의 종류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XLP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절연물이라고 여러분이 구분해서 이거는 캐패시터입니다. 이거는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터고 이 양측에는 뭐가 있냐면은 금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절연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유전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유전체라고 부르죠. 구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금속이 있고요. 이것도 캐패시터죠. 캐패시터고 여기를 갖다 뭐라고 불려요?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절연체하고 유전체를 구별하고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구별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절연체하고 유전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오늘 좀 구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보죠. 자, 절연체하고 유전체요.
절연체와 유전체입니다. 자, 절연체 유전체인데 절연체랑 유전체랑 같은 건 뭘까요? 같은 건 뭘까요? 같은 거. 같은 점이라고 할까요? 같은 점이라고 할까요? 같은 점은 제로가 같습니다. 제로가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종이 예를 들어보자. 종이가 뭘로도 쓰일 수도 있고 절연체로 쓰일 수도 있고 유전체로 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제로라는 이야기죠. 제로를 놓고도 절연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유전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전체랑 절연체랑 같은 거냐? 여기서 같은 거냐? 누군가가 뭐 유전체는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정확히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제로는 같은 제로를 두고 뭐냐면 절연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유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예요. 그럼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뭐냐면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용 목적이 다르다. 그럼 절연체는 어떤 목적이겠어요? 절연체? 이건 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어떤 책자에 나오는 그런 정의를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의미론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쓰는 거예요. 절연체는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죠? 전기적 분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전기적 분리.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전기를 다 통하자. 절연시킨다 이게 말은 뭐예요? 전기가 안 통하도록 말한다는 거죠. 그죠? 전선에다가 껍질에다가 절연체를 씌우죠. 전기 그 다음은 전기가 안 통해야 안전하게 되니까. 그렇죠? 전원파괴가 났다는 것은 뭐 전기적으로 떨어뜨려 놨더니 분리시켜 놨는데 다시 통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강제적으로. 그럼 전원파괴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유전체는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유전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뤄가야 될 숙제죠. 사실은 이 과목은 유전체를 배우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전체는 어떤 목적이냐? 유전체는 어떤 목적이에요? 유전. 그냥 뭐, 한번 풀이해보면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 중기를 유도한다. 전기를 유도한다는 물질, 전기를 끌어온다는 이야기죠. 끌어올 수 있도록 매개하는 물질. 전기를, 직관적으로 그냥 써볼까요? 전기를 끌어오도록 매개하는 물질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좀 길게 다 이해가 되도록 그냥 그러면 전기를 온다는 것은 뭘 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다 배웠죠. 1강 때다 배웠던 이야기예요. 뭐가 뭘 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즉 구체적으로 누구를 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어떤 물리량을 데려온다. 전하를 데려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즉 전하에는 뭘 이미 전하 자체 스스로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즉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단편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전체를 배운다 해서 유전체만 가지고 이해하려면 어렵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유전체가 지금 제가 이해하는 말들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전체가 어떻게 해서 전하를 끌어들이는데 전하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의 온자 모형에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보의 온자 모형이 자, 여기 핵이 있고요. 핵은 뭐 제가 네 개씩만 그립니다. 네 개씩이 그리기도 좀 어렵지 않고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 이런 모형으로 태어난다. 그 모든 물질은 물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도체가 다르고 부도체가 다른 것처럼. 그죠? 유전체는 도체하고 부도체를 두 개를 둔다 그러면 어디 쪽에 가까운 거예요? 물성이. 부도체, 당연히 부도체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죠? 절연물하고 유전체가 제로적으로 같다 그랬으니까 절연물은 부도체 성향인 것이잖아요. 그죠? 물성이 다르다. 물성은 어디서부터 갈리냐면 초기 상태에서는 구분이 안될수 있어요. 자, 사람이 열 사람이 쭈루룩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잠깐 인상을 보면서 좀 성격이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라고 판정 내 나름대로의 좀 그런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지만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 자극을 줘보면, 똑같은 자극을 줘보면 그 반응이 달라가지고, 아, 저 사람 좀 성격이 좀 있다, 저 사람 좀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뒤통수를 똑같이 한번 쳐보면은 다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아, 물성은 사람도 성격이, 아, 이거 다르구나, 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편하게 하려고 이런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도 어떤 물성을 가진지를 파악해 보려면 같이 외부 자극을 똑같이 줘보면 알겠죠. 그래서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도체와 무도체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자극에도, 도체는 조금만 자극에도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 즉, 자유전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많은 양에.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도체는 자유전자가 풍부한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유전체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유전자가 발생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게, 어떻게 막 흔들어도 막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물성이 이제 다 갈리는 거죠. 넌 도체라, 너는, 나는 이제 부도체 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뭐 유전체, 그 다음에 이상적인 절연체는, 네, 자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아닌 이런 전자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 항상 늘 묶여 있다고 해서 그 구속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구속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속전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구속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어떠한 자극에도, 그렇죠, 어떠한 자극에도 안 떨어지니까 구속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직류 전압원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직류 전압원이 있고,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두고요. 여기가 캐피시터가 있어요. 여기가 캐피시터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스위치를 딱 닫으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럴 때는 그러니까 충전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지요. 예, 충전한다, 캐피시터를 충전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이 캐피시터를 갖다가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즉,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유전체가 있는 거죠. 유전체. 예, 여기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네,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에 자극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력에, 즉 전계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계 영향, 전기력 영향을 받아서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얘가 이제 뭔가 변형이 생기겠죠. 변형이 생기죠. 그 대신 이제 변형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떤 제한적이냐면, 이 전하는 이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전기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명백한 어떤 구속 조건이에요. 근데 구속 전자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인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끌려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거죠. 인력이란 힘을 받죠. 그러니까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끌려오는 이 모션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변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불려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이렇게 확 끌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있죠. 핵은, 핵도 이렇게 끌려갈 법한데, 물론 뭐 약간 끌려가긴 합니다. 근데 이 핵은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거의, 핵은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 전자만 한쪽으로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형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 자유전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칭인 모형이, 원자 모형이 한쪽으로 뭐 찌그러진 듯한 그런 모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핵은 거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전자는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확 당겨져 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요. 마이너스, 이쪽 전자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요것은, 자, 이쪽에서 쳐다보면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극성처럼 보이고, 이쪽에 와서 쳐다보면, 이건 거시적 관점에서 쳐다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와서는 양전하처럼 보이고, 이쪽에 와서는 음전하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걸 갖다 등가화하면, 이쪽은 플러스 전하처럼 보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전하로 보이고, 이쪽은 플러스 전하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분국이 됐다라고 해요.
분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체를 항상 이런, 이게 항상 쌍으로 돌아다니게 되죠. 이게 항상 쌍으로 돌아다녀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전기 쌍극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쌍극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유전체에서만 나타나는 용어죠. 분극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전기 쌍극자라는 단어도 그렇죠. 이제 분극의 결과가 전기 쌍극자가 된 것이죠. 뭐 도체는 다 자유전자로 내버리니까 이렇게 될 일이 없죠. 쌍을 이루면서 다닐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의미를 좀 따져보면, 초기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없는 이 초기 상태에서, 이 상태죠. 초기 상태에서는 우리는 얘는 전기적 관점으로, 전기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얘는 전혀 그 전기적으로 무의미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외부의 자극을 전기를 걸어 놓으니까 구속전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찌그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 쌍극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걸 갖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극성을 지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양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쪽은 음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전기적 중성하고는 다른 거죠. 즉, 전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전기 쌍극자인 상태, 이미 그 상태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또한 뭐 전기적 중성으로서 저기 무의미한 상태라면 우리가 다룰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전기 쌍극자인 상태는 전기적으로 이미 유의미한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체 덩어리 상태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면, 전기 쌍극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생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쪽에는 플러스 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걸렸다고 하면, 아까 전기 쌍극자가 질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겠죠.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나열을 하겠죠. 또 이런 식으로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다다다다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얘네들은 또 이렇게 거리가 또 가까워져서요, 또 중화돼 버려요. 이렇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돼 가지고, 이게 뭐 상태에서 여기는 없는 것처럼, 전하가 없는 것처럼, 즉 유전체 내부에는 전하가 얼마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하는 어디에만 존재하냐? 여기처럼 이렇게 플러스 전하 있잖아요. 끝에 외곽에 있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상쇄시킬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고, 여기는 이쪽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이쪽 마이너스 전하. 얘네들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유전체에는 그러면 전하가 어디에 존재하냐? 아, 전하는 유전체에서는 전하는 어디에만 존재한다고요? 유전체 어디에만요? 표면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 이야기가 전자기학 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지워버릴까요? 복잡하게만 보이니까. 이게 분극의 결과죠. 분극의 결과죠. 그러면 이게 분극이 되면서 이쪽은 꼭 플러스 전하가 이쪽에 쌓이게 되고, 이쪽으로는 이 표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게 되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분극이 되면서. 그러면 어디서라고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면서, 뭐냐면 분극이 되면서 형성이 되면서, 그 순간 같이 동시에 뭐냐면 이쪽에다 플러스 전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갖다 끌어당깁니다. 플러스 전하를 갖다 당기게 되죠, 이렇게. 이쪽에서는 무슨 전하를 갖다 당겨서 갖다 붙여놓을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당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당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전체는 스스로 분극을 일으키면서 한쪽에서 마이너스 전하, 한쪽에서 플러스 전하를 갖다 쭉 당기고 있죠. 이 전하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즉, 전기 에너지를 지금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전하를 끌어오고 있는 상황은 뭘 끌어오는 거나 똑같아요. 전기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버리죠. 그대로 붙들어 놓은 상태가 뭐냐면, 충전을 하고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
그 계속 붙들어 놓은 상태. 즉 물을 채워서 계속 부어서 그냥 담아 놓고 지금 꽉꽉 채워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아까 직류로 지금 충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본다면 붕국이 한 번에 쫙 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붕국이 한 번에 쫙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붕국이 하나 발생할 때마다 그 해당하는 상응하는 전하들을 하나씩 끌고 들어오는 거죠. 끌고 잡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이게 수질을 닫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양의 전하를 한번 데려오고 그 다음에 조금씩 그 양을 줄이면 되게 데려와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붙어가고 있는 따라락 이렇게 그 시간도 붙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즉 앞에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요 상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유전체가 자기 자신이 붕국 때문으로서 전기가 걸리니까 붕국이 됐죠. 붕국이 되면서 주변의 전하를 갖다 끌어오고 있는 그런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즉 전기를 유도하는 어떤 매개체적 역할을 유전체가 해내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유전체가 뭐 똑같냐? 양이 똑같은 전하를 담을 수 있냐? 그게 아니겠죠. 붕국이 뭐 10개 발생하는 녀석은 10개를 전하를 끌어올 수가 있을 거고 100개 발생하는 녀석은 100개를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유전율이 큰 재료가 있고 작은 재료가 있는 것이죠. 즉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같은 그 크기일지라도. 그래서 전기량을 그릇을 키우려면 물론 덩어리를 키우면 그 자체가 커지겠다. 같은 덩어리 내에서도 전하를 담을 수 있는 전하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그게 우린 정전용량을 키우려면 유전율이 큰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즉 붕국이 같은 전압을 걸어주더라도 붕국이 더 많이 되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전체라고 하는 재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유전체라는 재료는 전기를 끌어모으는 용도, 즉 절연체랑은 완벽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게 공통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가 없죠.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공통점은 그렇죠. 재료 자체가 같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하나는 전기를 갖다 분리하려고 하는 목적,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하나는 뭐냐 전기를 끌어올려고 하는 용도에 쓰기 때문에 목적이 조금 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게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유전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기를 끌어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 시간에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걸 이해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걸 한번 좀더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 더 심화된 어떤 유전체를 좀 공부해 본다. 이게 실전적인 측면에서 유전체를 조금 더 다뤄보자는 이야기죠. 이제 거기까지 가야 이제 유전체를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유전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